안녕하십니까. 안 되면 되게 하라. 안남숙입니다. 몸의 상태는 1년 전에 다친 허리가 재발이 되어서 드럼셋을 단 한 개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허리가 찢어지는 통증과 목도 이렇게 숙이기 힘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드럼셋가 샥샥 너무 잘 되고 그게 몸과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손을 크게 다쳤습니다. 그래서 그림 그리는 오른손 엄지손가락에 피가 완전 막 쿵쿵 쏟아질 정도의 상태에서 이렇게 움켜쥐고 병원을 갔더니 손톱 밑이 많이 찢어져서 손톱을 빼고 꿰매는 수술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항생제 처방만 받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계속 기운을 주면서 이 홍익의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손이 되게 해달라고 했더니 수술하지 않고 이게 저절로 아물었습니다. 그래서 굳은 살이 굉장히 강하게 이게 굳어져서 감각이 없었는데 그 굳은 살도 벗겨지면서 이제 세 살이 다 돋아나서 지금은 전혀 문제가 없는 엄지손가락이 넘버원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도 그림 주문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화단의 원로 화백님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대구에서 서울로 찾아뵈러 갔습니다. 그리고 연세가 80이신데 건강하게 사시자고 희망을 드렸더니 선생님께서 굉장히 감동을 하시면서 조선시대 3대 화가의 장성업의 화맥을 잇는 생존하는 유일한 분이신데 전통적인 임금님의 초상화와 의진을 그리는 그런 전통 인물 화법을 저에게 전수를 해주고 싶다라고 하셨습니다. 서울에 오피스텔을 또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그 선생님은 7층에 저는 6층에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그림 전수도 받고 또 많은 기운 에너지 캐파를 서울에 펼쳐 가려고 합니다. 앞으로 서울과 대구 화실 새로 장만한 청도 갤러리까지 전국을 건강하게 다니면서 기적 창조하겠습니다. 어제 오늘도 300 몇십 명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전형 그 변형 코로나가 두 개를 겹쳤으면은 그게 상당히 저기 변형균이 센가 본데 굉장히 효과적이래. 저 하버드 저쪽에 저 메릴랜드 대학인가 그쪽에서 그거를 저기를 한 거예요. 연구를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아 진짜요? 농담이 아니야. 여기 지금 제자들이 막 낄낄대고 웃는데 선생님 말씀하는데 그렇게 낄낄 그게 그 내가 하도 저기 허튼 소리하고 저 코미디라니까 자꾸 그러는데 지금 그거 농담이 아니야. 그거 마스크를 두 개 쓰고 다니는 게 훨씬 좋다네. 건강 조심하고 사람들 많은데 가지 말고. 배줄 수가 없어서 상하잖아. 폈다 잡았다 무겁고. 예. 이거. 우와 세상에. 사슴 다섯 마리가 동작이 다 다르잖아. 그러니까요. 와. 아유 대단하셔요. 입장은 다 바치는 거요. 예. 우와. 저런 것도 그런 거. 그것도 몇 달씩 그린 거야. 이야.
진짜 감동스럽다. 색감이 막 너무 좋아. 절대 이렇게 이렇게 절대 만들 거야. 이렇게 힘든데 누굴 빌죠 이거를? 그죠. 아니 빌줄 필요도 없고. 아유, 감사합니다. 귀한 작품 보여주셔가지고요. 아, 와, 선생님 앨범 작품 앨범집입니다. 한번 넘겨볼게요. 와, 자 호랑이 작품입니다. 예, 예, 지난번에 선생님께서 다 설명을 해주셨는데 다시 한번. 아, 이게 농계 초상화네요. 와, 멋진 초상화 작품들 한 점 한 점 그리면서 얼마나 노고를 하셨을까요? 네. 우와. 이게 방금 좀 실제 평풍을 봤던 그 600호 큰 사슴 작품이네요. 사자도 있고. 네. 와, 모란꽃. 세상에. 우와. 모란입니다. 아, 이게 13살 때 그렸다는 천둥오리 작품이네요. 네, 이제 선생님 설명이 없어도 제가 다 알아보겠습니다. 와, 예, 이 사진으로 봐도 굉장한데 이 실제 작품 엄청. 경치가 좋네요. 앞에 내려다 보이고. 다음 달에 이제 경과 보면 되는데. 네. 어저께 몸이 안 좋은데 우리 대구에서 선생님 저기 문병 가서 뵙는다 그래가지고 어제 하루 종일. 어제는 제가 안 나왔습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육갑을 짚어보니까 안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 밥 먹고 얘기해서 5시 좀 지났지, 6시가 다 됐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가자. 그래서 어저께 못 가게 하고. 네. 얘가 나오니까 더 푸짐해졌어. 그죠? 완전 대박이야, 세상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